어떤 거요?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? 어떤 거요?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도 되게 그 내숭 없는 분들을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? 좀 수줍은 것도 좋지만 좀 제가 답답한 거 좀 싫어해가지고 차라리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 이렇게 확 그런 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좀 시원시원하신 분들. 옷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. 네. 아, 제가 좀 화사한 옷을 입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런 정식적인 소개팅이 너무 오랜만이어서. 근데 화사한 옷을 입어봤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검은색을 입었어요. 제가 검은색 좋아해서. 저도 검은색 좋아해요. 오! 뭐야? 깨알같이. 설렌다, 설렌다. 그래요? 너무 설렌다. 저도 검은색 좋아해요. 근데 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그렇게 입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본인을 보여주는 거니까. 네. 그럼 죄송한데 네.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? 갑자기요? 네. 저 O형이에요. 아 정말? 그렇구나. 왜요? 아 제가 피를 드려야 되나요 혹시?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. 어 멘트 좋은데? 그런 건 아닌데 네. 제가 A형이거든요. 아 진짜요? 제가 좀 B형한 많이 데워가지고 B형이 좀 걱정했어요. B형이면 어떡하나. 최유록 씨는 그동안 유독 B형의 남자들에게만 끌리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B형이 아닌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 예, 신청을 B형 했대요. B형 남자라는 건 혹시 그 나쁜 남자를 얘기하는 건가요? 꼭 그렇진 그렇죠. 않지만. 아니 나쁜 남자분들이 매력이 있다 보니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분명 이상형은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전에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착하지만 않았던 것 같거든요. 네.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에게만 자꾸만 끌리고 이런 연애를 반복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. 이제 좀 성격적으로 자기 희생형 성격. 약간 평강공주 스타일이구나. 평강공주 스타일이구나.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 날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변화할 수 있어요. 이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. 그쵸,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중독적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아픔을 좀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. 아이고.